Dear Times.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투력에 상승하는 방송 드래곤볼 방송 오늘 이노형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투력이 상승하는 방송. 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전투력. 네. 앰프랑 지금 뭐야 이게? 같은 전투력. 깔맞춤인가? 오늘 내가 오렌지 앰프 하는 줄 알고 내가 입고 온 건 아니었는데 막상 입고 와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있네요. 아주 이거 좋습니다. 형 사가세요 하나? 지금 보면은 살색.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사가셔가지고 여기에다 형 회를 뜨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입고 아, 네. 전투력 상승 이러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침 또 깔맞춤 이렇게 있었네요. 네. 오늘 오렌지 앰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얘가 아니고 바로 얘입니다. 무슨 그러니까요. 이펙터 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바로 얘가 앰프입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진공관 프리앰프예요. 페달 사이즈 진공관 프리앰프, 클래스 AB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앰프, 풋스위치를 통한 두 가지 마스터 볼륨 선택, 캐비넷 시뮬레이션, 헤드폰 아웃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버퍼드 FX 루프까지 달려있는 오렌지 기타 앰프 테러 스탬프입니다. 보면은 뭐 무슨 테러 어쩌고 그런 제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타이니 테러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테러 스탬프까지 왔네요. 이 완전 작은 페달보드 두 개 사이즈의 요 기어가 바로 와, 이 안에 진공관이 들어가 있어요? 앰프입니다. 네, 그렇대요. 27만원입니다. 자, 한번 쭉 27만원요? 네, 27만원이요. 오, 정말 네, 싸네요. 가격이 네, 싸죠. 쭉 살펴볼게요. 요게 이 작은 크기에서 소리가 잘 나온다라는 걸 그동안 테러 시리즈에서 많이 확인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20W의 진공관 솔리드 스테이트 하이브리드 앰프가 나왔습니다. 20W요? 이쪼만한 게? 네,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에 볼륨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네. 두 개. 요 두 개가 볼륨을 요 이걸로 설정해 놓은 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네네. 이걸 뭐 드라이브를 매긴다거나 그게 아니고 정해진 볼륨량. 얘는 좀 작게, 얘는 좀 크게 해 놓으면 솔로 때 딱 밟으면은 톤 그대로 놓고 톤 변화 없이 그래요? 볼륨만 살짝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쉐이프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놓으면 UK, 이쪽으로 놓으면 US에서 네. 수급되죠. 가운데다 놓고 이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하이랑 로우가 올라가고 미들이 깎이고요. 이건 반대로 미들이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게인 레벨을 조정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리어 패널에 보시면은 이쪽에 뭔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럼 이쪽인 전원이고요. 얘는 스피커 이거는 뭐 자료화면으로 나가겠죠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캐비넷 시뮬이 있어서 이 캐비넷 시뮬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캐비넷 시뮬이 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바로 들으실 거죠. 수가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캐비넷에다 연결을 하지 않으셔도 캐비넷에 들어간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구석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스피커 이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캐비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캐비넷 시뮬을 꽂으면은 둘 다 나옵니다. 뭐 하나 꽂는다고 하나 비활성화되고 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샌드 리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턴에서 그대로 뽑겠다 사운드를 인터페이스로 가겠다라고 하면 캐비넷이 안 들어간 상태가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뽑으면 캐비넷이 들어간 상태가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샌드 리턴에다가 여러분들 공간계 연결을 하셔서 바깥쪽으로 루프 돌리실 그렇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인풋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 인풋 그대로 꼽고 공간계는 샌드 리턴으로 한 두어 개 정도만 네. 들어보고 그리고 캐비넷 시뮬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헤드폰 연주하실 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저희는 그냥 캐비넷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캐비넷 마이킹으로만 사운드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있느냐 드래곤볼 있나요? 자 아니 지금 이 복장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좋은 거예요. 네. 오레곤볼 네. 네. 자 이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신용? 아 이거 괜히 입고 왔나 봐. 하필이면 김은총 오는 날 이걸 입고 와가지고 네. 네. ECC, 뭐가 들어있어요? ECC83이 들어있습니다. 아, CBAX7 네, 프리앰프 진공관이 들어있어서 20W의 클래스 AB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 두 가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게가 0.38kg 굉장히 가볍네요.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륨 1에다 놓고 그냥 바로 기타 쳐볼게요. 클린입니다. 네? 클린
이거 지금 클린이라는 거죠? 네. 뭐 클린이면은 뭐. 오 사운드. 오. 쉐입 좀만 돌려도. 오 무슨 팬도 마샬 전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톤에서 볼륨만 바뀌는 거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공간을 좀 과하게 걸어가 봤었는데 네. 조금 약하게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꺼볼게요. 제가 계속 똑같은 거 칠 테니까 형님이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쉐입이고요. 쉐입 최대한 돌리면은 한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게인을 조금 올리고 볼륨을 빼면은 살짝 크런치한 톤. 최대 게인량입니다. 이제 쉐이프 제일 오른쪽으로 UK 사운드. 그 다음에 볼륨을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공간 감으로 볼게요. 7만원짜리 앰프에서 희한하네요. 사운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험버커 기타로 바꿔서 한바까 한바까로 해볼게요. 자 험버커로 바꿨습니다. 클린부터 들어볼게요. 네. 공간기 얹어볼까요? 역시 쉐이프를 조절해 주시면 꽤나 깔끔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쉐이프 내리면은 이런 느낌까지 두터워지고요. 쉐이프는 한 요 정도 놓고 갈게요. 뭐 락적인 거는 뭔가 네. 쭉쭉 나오네. 쫙쫙 나옵니다. 네, 이렇게 험버커랑 싱글 전부 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게인량이 생각보다 훨씬 충분히 먹고 이게 27만원에 뭐 와트도 20와트 뭐 이렇게 대단히 저는 뭔가 사이즈가 괜찮은 톤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뭐 캐비넷 빨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퀄리티가 괜찮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냐고요? 남아이크인이 만들었네요. 와 진짜 김은총 아 미쳤네요. 네, 이 옷 괜히 입고 왔고 하필이면 김은총 있는 날 입고 와가지고 탈탈 털리네. 탈탈 털려. 자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여튼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솔직히 약간 좀 이거는 타겟
세팅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는 사서 필요한 앰프는 아닌 것 같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록밴드를 좋아하고 굉장히 좀 하드락이라든가 뭐 LA 메탈 뭐부터 해서 좀 약간 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겟하시면 되게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27만 원이다 보니까 뭐 정말 페달 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프리앰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파워앰프에다가 캐비넷 시뮬레이터에다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아주 좋고 갖고 다니기에도 좋고 오렌지 기분 내기에도 좋고 가격 네네. 저렴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분명히 이제 뭐 타이니 테러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이제 뭐 톤을 뭐 다양하게 체크해봤을 때 분명히 힘이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딸리면 네. 이제 선두를 먹어야죠. 그렇죠. 힘이 딸리면 선두를 먹으면 돼요 여러분. 나미크인이 만든 오렌지 앰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사이즈에서 오는 어떤 갭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27만 원 이 정도면 네. 준수하게 맞아, 잘 나온 맞아. 어떤 또 빈칸 채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테러 스탬프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내 손 안에 진공관 앰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진공관 앰프 좋네요. 네네. 저는 찾아라 칠성구. 저는 정말 덩치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초사이어인 5000 이렇게 5000. 드릴게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꼬맹이 때 초사이어인이 네, 된 굉장히 세죠? 5000의 파워가 느껴지는 네. 그런 앰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오렌지 앰프 이렇게 보셨고요. 점수 뭐 드릴 건데 네네. 점수는 그냥 뭐 크게 네 의미를 두진 마시고 네네. 사실 점수는 약간 이 제품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적당한 점수를 드리게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저도 이게 뭐 그냥 괜찮은 기어 같아서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8.0 이렇게 네네. 나왔습니다. 그냥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수해요 네네. 퀄리티는. 네 분명한 타겟팅이 있는 테러 스탬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재미있는 기어를 할 때 옷은 이상한 걸 입고 오지 않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총 씨는 오늘 또 힘내서 이제 선두 드시고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까지 열심히 네. 촬영하시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찾아라 드래곤볼 군둔을 불러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자자라 드래곤.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